오늘 오전에 여러분에게 또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건강한 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때로 많은 부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할 때 이제 결혼에 급급하고 바쁘지 자신을 위해서 너무 준비성 없이 결혼을 하면서 오히려 상처와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꿈속에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란 그 자체는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영향과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우리 형제는 자매에게 관심을 주고 또 자매는 형제에게 신뢰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 자매에게는 관심이 필요하고 형제에게는 절대적으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매에게 참 형제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표현을 할 때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표현할 때 아내는 그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우리 자매들은 형제에 대해서 어떤 형제든 그 형제에 대해서 신뢰하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옳은 결정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는 그 신뢰 속에서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형제는 우리 자매를 이해하고 또 자매는 형제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에게 결혼한 아내가 제일 이제 마음속에 신과 평안이 있는 것은 형제가 자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했던 그 부분을 이해해 주는 그런 이 남성 또한 형제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 여성들, 자매들은 또 남자를 인정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남편들은 아내가 뭐 해주길 원해요?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형제는 자매를 경배하고 또한 자매는 형제에게 표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는 여자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존중을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경배를 받을 때 최고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고 또한 여자가 남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좋아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편이 있는 그 자체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남편은 그 안에서 신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우리 그 이제 살아갈 때 하여튼 남편에게 늘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남자가 고장나기 전에는 고치려 하지 않는 인정해 주는 그러한 아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들은 완벽한 제품으로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여성들은 당신은 불량품이야 고칠 필요가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지혜 없는 여자고요. 현명한 여자는 당신은 완벽해 그러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성이 지혜로운 여성이라고 합니다. 세계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일본에서 강의를 할 때 강의를 마친 후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한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교수님도 상담을 전공하니까 아내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잘 아니까 부부싸움 하지 않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폴 투르니에가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부가 아니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전혀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부도 싸움하지 않는 부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전혀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은 거짓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못된 여자 만나가지고 남자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사는 사람, 또 못된 남자를 만나가지고 여자가 완전히 자기를 버린 몸, 죽고 살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한 서로 싸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싸움 속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로 원숙해지고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는, 그리고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아름다우면 자녀의 관계도 원만해질 수 있고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도 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이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